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범죄를 저지를 뻔한 얘기. 얘기했나요? 우리 나 취재 옛날에 취재 특집 예고편 할때 이거 얘기했나?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범죄를 저지를 뻔했던 그 얘기.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내가 되게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작가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나 내가 좀 유명해?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여러분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어떤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도 취재를 할 때는요, 정말로 낮은 자세로 조아려요. 그 전문가의 시간과 어떤 정보를 좀 얻겠다고 굉장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낫겠죠? 인지도가 좀 있으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미생그린 윤태호 작가님이에요. 태호 형뭐 취재하려고 그러면 다 도와줘. 너무 부러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듣보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비슷하게 취재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범죄를 저지를 뻔한 얘기. 얘기했나요? 우리 나 취재 옛날에 취재 특집 예고편 할때 이거 얘기했나?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범죄를 저지를 뻔했던 그 얘기. 물론 결과적으로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래, 그 명함 7개 세번 들었대로 부르짝스러운 얘기. 세번 얘기할 수도 있지 뭘. 열받네. 과거에 제가 취재를 하는데 범죄자가 될 뻔했던 썰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린다는 말은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야흐로 2011년 닥터 프로스트 연재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급했어요. 연재에 들어가야 되는데 취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듣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취재를 요청해도 다들 몸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전문가 분에게 다짜고짜 찾아갔는데, 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절박해서 제가 신뢰를 한 거죠. 찾아갔는데 이제 비서분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날도 취재를 거절을 당했죠. 취재 거절을 거의 매일마다 당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거절당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어떤 팀이 취재를 와서 그 방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교롭죠? 저쪽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저기는 어디 방송사에서 미리 약속 잡고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방송사는 취재를 받아주는구나. 신문사도 받아주겠지? 영화사도 받아주지 않을까? 잡지사도 받아주겠지? 나는 안 받아주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거절을 여러 번 당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명함을 팠습니다. 명함을 7개를 팠어요. 거짓말로. 어디 어디 신문사 이종범 기자, 어디 어디 뭐 영화사 뭐 스크립터 이종범. 이거 이제 이 요거를 내가 나중에 변호사분께 여쭤봤어요. 법적인 자문을 나중에 구했어요. 나중에 사칭이죠. 이 명함을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래요. 명함을 만든 것 자체는 뭐 벽지에다가 뭐 기념삼아 할 수도 있고 그 자체는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함을 누군가한테 건네고 소개를 한 다음 그 대가로 받아내는 순간 사문서 위조가 되거나 사칭죄가 되는 거예요. 일곱 개의 돼지죠. 일곱 개의 명함 만들었으니 뜻따님 대단한데. 그래서 내가 그 명함을 누군가한테 주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취재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공소시효가 다 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절박한 순간이 됐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당시 무한도전에 나왔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 송영석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저 약간 흥미로워 하셨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그 명함을 쓰지 않은 채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룰루랄라. 나만 해도 그렇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거절당하는 나날이 취재에, 본 취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몇 가지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비교적 수월하게 나를 만나주는 분들은 어디에 있냐? 이게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았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시야에 들어온 전문가들은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의 순서대로 유명하겠죠? 즉,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쓱 둘러봤더니 저 사람이 보여. 전문가다. 만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란 얘기죠. 유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지도가 높으면 바쁘고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취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기 좀 어렵죠.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을 내주는 경향이 어디에 있냐면 책의 저자로 시작하는 것을 저는 권해요. 여러분들이 초보 취재를 하고 본 취재를 하고 할때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적 같은 것들을 만약 보셨다면 그 책을 쓴 사람, 그 책의 저자로 시작하는 것은 꽤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인지도와 별개로 대중을 위한 개론서, 입문서 같은 것들을 썼던 이 작가들은요, 많은 경우에
책의 저자로서 자신의 책에 대해 얘기하는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또 예능이나 막 이런 데서 유명해진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응해주세요. 그런데 그 책의 저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만나냐? 재밌는 것이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책을 쓰신 저자는요. 그 책의 책 날개에 메일 주소가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의 그 저자분의 연락처를 연결해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책을 쓰신 전문가들이 많이들 그러세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유명하고 눈에 쉽게 띄는 분들부터 찾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참고했었던 책의 저자부터 만나려고 하는 것을 일단 권합니다. 비교적 인터뷰에 응해줄 만한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요.